여러 나라 인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표시하면서 장군님을 자애로운 스승,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신 김종일 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 사상을 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발전 풍부화시키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이론적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스웨디의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대리는 김종일 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 전통에 기초해서 사회주의 정치 방식인 선군 정치를 펼치시었다고 하면서 선군 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종일 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과학이론적으로 해명하시고 혁명 실천을 통해서 그 생활력을 증명하시었다고 하면서 진정 김종일 동지는 인민 대중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에서 4일 20세기의 걸출한 위인 김일성이라는 제목의 뷸레진을 발행했습니다. 뷸레진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20세기의 뛰어난 영도의 거장으로서 영도자가 갖춰야 할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니시고 조선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마련하시어 인류 자주위협 실현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었다고 하면서 그이는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열렬히 사랑한 인덕의 화신이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성 소송호 동무가 사업하는 단위에서 일꾼들과 종업원들 속에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소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당 조직에서는 실정에 맞게 청사를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교양마당으로 훌륭히 꾸려놓고 이를 통한 사상교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깊이 세교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 3대 장군들의 위인상과 명언들을 내용으로 한 교양 자료들을 카드화하고 컴퓨터 홈페이지에 위대성 학습 자료를 넣어 종업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한없이 고미한 풍모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를 높은 실적으로 도잘 받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계 닭공장에서 쓸모없이 버리던 달걀 폐설물로 질 좋은 동물성 단백모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장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달걀 폐설물로 단백모기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집시적 지혜를 모아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생산 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공급할 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녹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산 건물을 일떠 세우고 고압 회전 분쇄기를 비롯한 설비 조립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해마다 많은 양의 동물성 단백모기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훌륭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버리던 폐설물이 질 좋은 동물성 단백모기로 전환돼서 닭들에게 보충모기를 충분히 보장해주게 되면서부터 공장에서는 알 라이유를 훨씬 높여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제1인민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향해갈 일념 안고 수도 시민들에 대한 치료 예방 사업을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의료 일꾼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었다는 높은 자각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여러 가지 의료 기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상식들을 잘 알려주어 누구나 병을 미리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향시키고 있습니다. 삼중용의 붉은기 평양장경소학교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학년도 교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꾼들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교원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자각하고 교수 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교수안과 교편물을 소학교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 그리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만들도록 하는 것과 함께 학교적인 교편물 전시회와 본과별 해보기 수업도 자주 조직해서 모범을 논리 속에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와 보니까 이제 그 새학년도 교수 준비를 위해서 이제 교수안 그다음에 골그림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특색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에 새학년도 교수 준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안을 하나 써도 개편문을 하나 만들어도 예, 정보화 진흥하기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노력을 드렸습니다. 예, 예, 자연 과목과 달리 이 사회 과목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골고리 만드는 데서 이제 그 이 진흥화 정보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예. 그 소학교 학생들 속에서 이 사회 과목을 인식시키는 데서 3대 장군 어린설 과목, 천 과목을 매 시간별로 이렇게 갈라서 체계를 이렇게 더해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그림풀이로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지혜를 합쳐서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수학이라든지 자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매체 프로그램도 작성하여서 녹화 교재 편집도 했습니다. 지난 시기 교수 준비와 교수 교양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살려 교수안과 교편물 준비에 품을 들이는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 학교의 새 학년도 교수 준비는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1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군수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현재 군축회의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군축회의를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 풀어야 할 기본 매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비된 군축회의를 소생시키려면 부정적인 정치적 입장이 결정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유엔 창립 60돌이 되는 올해 군축회의 사업에서 돌파구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군축회의 매개 성원국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KBS, MBC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 정치권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반발해 나섰습니다. 11일 민주노동당은 남조선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 시마네 현 의회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을 규탄하면서 독도 주변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침범 행위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각 도시의회 의장들도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을 반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섰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창일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행위에 자국의 정치인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